오늘도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대장정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부산, 대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항상 부동산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랐다.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을 알면은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아, 이럴 때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사례를 통한 투자처 찾기에 대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때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뉴스만 봐도 뭐 금리 인상이다, 뭐 경기 하락이다, 그리고 뭐 부동산, 뭐 주식, 코인 뭐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락을 해버리고. 자, 그리고 뭐예요? 뭐 직장인들은 어때요? 직장인분들도 자, 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뭐 점심시간에 뭐사 먹으려고 하면은 예전에 5천 원이면 밥사 먹었는데 지금 뭐만 원, 뭐만원좀 넘어가고 거기다 커피까지 사 먹으면은 15,000원이 한 번에 소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직장인들도 요즘 많이 힘든 부분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세금 폭탄 때문에 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 남자가 이제 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고 계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자 나온 건데 한달 만에 이럴 줄은. 그래서 3억 빌리려고 은행을 갔다가 한숨을 쉬었다는 분이 계세요.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이제 뭐 이러한 금액을 빌리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버렸다. 그래서 매년 부담 원리금이 얼마나 올랐냐 봤더니 자, 그래서 1,932만 원이라는 뭐 이자를 받는데 월평균 원래는 161만 원 정도 냈어요. 근데 이자가 또 7%대로 올라 버리니까 총 2,388만 원이고 월평균 내야 되는 금액이 199만 원이더라. 그래서 총 456만 원이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출이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 다 힘들어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도 뭐 스탁,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피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크립토런치 시장,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죽음의 사자가 지금 어디를 두드리고 있다? 부동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실 거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 그리고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의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락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90%, 뭐 99%까지도 떨어지고 뭐 주식도 뭐 반토막, 삼토막까지 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봐야 20% 정도 떨어졌다. 과거에도 뭐 많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보유를 잘 하고 계셔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서울부터 이제 부산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뭐 경기도 지역, 판교, 평택, 천안, 세종 뭐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전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주변 땅값 상승은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왜? 우리나라의 대동맥이 되는 경부고속도로 핵심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도시들, 신도시, 대전, 대구, 부산들 생기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도시가 확장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가 상승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땅값 10년 새 10배, 판교. 그렇죠. 판교도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판교 같은 경우도 지가 상승이 다른 곳보다 도드라지게 올랐다. 물론 판교에는 교통뿐만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까지 플러스 알파로 있기 때문에 더 지가가 올랐다. 그래서 뭐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만 좋은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들어와야 좋다? 신도시나 일자리까지 겸해지는 곳의 지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 땅값, 부르는 게 값. 그래서 눈부신 개발 속도로 토지 시장이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이 아니라 뭐 아직 2017년도 뭐그 정도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평택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120만 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 중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토지 광풍이 불었던 이유는 뭐다? 고급 일자리까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 여기
고속도로가 뭐 뚫리긴 하는데 일자리까지 들어가는 곳에 지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구나, 앞으로도 전망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또 세종까지 가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일자리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한번 어딘가 곰곰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이미 다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볼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뭐 한대요? 지하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자, 일단 지하화 확정 구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면은 이렇게 방음벽 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다 있고 이렇게 방음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고 여기를 이제 뭐 나무라든지 뭐 공원으로 만들고 뭐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기존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공간이 녹지 공간과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니까 뭐 주변에 아파트 부동산 상승은 뭐 문제 없이 이루어질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면은 후회하는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강남, 서초, 양재 뭐 여기는 뭐 대표적인 부동산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잘 무난히 보유를 좀 중장기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시면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드리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양재 쪽입니다. 자, 그래서 양재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뭐 일자리가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러한 양재천과 이런 시민의 숲.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공세권이라든지 공원, 그다음에 물 이제 이런 것들 자연 환경적인 부분을 더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일자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LG전자 기술원 또 KT 연구센터라든지 삼성전자 R&D 캠퍼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집가 상승이 좀 도드라질 것 같은 부분은 이 양재의 시민의 숲 주변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부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부산에서 끝나서 구서 IC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이제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부산이라는 광역시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부산을 대표하는 역은 부산역, 그다음에 부전역.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부산역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자, 이 부산역이 원래는 과거에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뭐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던 최대 무역항이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부산 신항에 이러한 주요 기능을 내주고 여기가 어떻게 바뀐다? 친수 공간, 그다음에 해양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상업 업무지구, 일자리는 물론이고 뭐 숙박 시설, 그다음에 뭐 크루즈, 관광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상전벽해 천지가 지금 개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도시가 생겼습니다. 근데 도시가 생겨서 끝이 아니라 이거는 영구적이에요.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낙후된 부분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 좀 땅값이 최고로 싼 곳, 비싼 곳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부산 최고 땅값은 어디냐면은 자 우리 대표적인 서면입니다. 서면. 그래서 금강재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당 제곱미터당 160만 원이 올라서 4,465만 원이다.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 서면 아시죠? 서면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서면역 바로 좀만 내려오다 보면은 금광재화라고 있어요. 금광재화가 원래 과거에는 제일 비싸서 1등 땅값을 유지해 왔다. 근데 최고가 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금광재화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동부프라자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봤더니 자 원래는 이 동부 프라자 이 건물이
자, 이렇게 차가 다니고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자, 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부산에서 BRT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앞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강지하에서 이 동부프라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교통 부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러한 인구 유입과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구도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대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북대구 IC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대구로 이제 입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대구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어딜까 한번 봤는데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유명하죠. 그래서 동성로에 있는 법무사 회관이 3.3제곱미터당 평당 1억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평당 1억을 넘은 곳이 있다. 어디냐? 동성로입니다. 대구 광역시 안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서 1억 4천만 원이다.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싼 곳은 어딜까?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랑 멀리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이냐 봤더니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임야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여기는 공시지가로 360원이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실 때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이 주변에 주변이 가장 많이 오르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먼 곳은 조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주변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 대구에는 또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냐? 자, 대구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자, 26년도 예정이죠. 그래서 이 부지가 원래는 예전에는 두류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신청사를 여기다 이전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딱 그림만 봐도 너무 멋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자연 친화적으로 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이러한 역들이 있고, 자, 그리고 뭐 주변에도 이렇게 상권도 있습니다. 뭐 죽전 사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주변에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다. 자, 이러한 큰 호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주변은 어쨌든 이러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구가 뭐 물량도 많다고 하지만 좀 보유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자, 경산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대구에서 조금만 오면은 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라인은 항상 이런 대도시가 생기거나 이런 일자리들,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산사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여기는 경산지식산업센터. 그래서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강남 강북처럼 지식산업센터들이 대규모로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는 뭐 대구도 그렇고 대구 경제 자유구역, 그다음에 경북 경제 자유구역.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산업 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아,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이러한 일자리들이 있고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도 뭐 5조가 넘어가고 고용 인원도 1만 명이 넘어가고, 자,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도 보셔도 이렇게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업지구, 뭐 테크노파크지구 들어왔는데, 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1조 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죠. 매출액이 고용 인원도 적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경산 같은 경우도 이 영천 하이데크 파크 지구랑 포합 융합 기술 산업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아직 많이 지지부진하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주변 지가가 다 올랐어요. 자, 그래서 항상 조그맣게 개발되면은 주변의 수익을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고 좀 대규모로, 그래서 변화의 크기가 크면은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높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크게 들어가는 곳에 주목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라인에서 지가 상승이 된 곳, 땅값이 오르고 앞으로도 쭉쭉 오른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제2경부고속도로 우리가 마지막 구간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서울 구리에서부터 세종까지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완성이 어디까지 되고 개통이 언제 되냐면은 자, 구리에서 안성까지 자, 완공 12월까지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어디가 올랐어요? 용인,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같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안성까지도 지가 반영이 돼서 위쪽 라인은 많이 올랐다. 지가가 선반영이 돼버렸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디 남아있냐면 이 안성에서 세종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이 2024년 6월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용인. 그래서 단기간 두 배 뛴 땅값. 그래서 뭐 앞으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기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모두의 두 배 이상 뛰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살짝 올라와 있는 위치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살짝 부담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시려면은 이미 끝난 곳, 이미 오른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되고 앞으로 될 곳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이나 단축해서 언제 완성이 된다? 2024년 6월에 조기 완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라인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자,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자, 완성이 되면 어쨌든 지가는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속도로는 영구적이에요. 자, 영구적이고 도시가 있고 일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개발이 되고 만약에 낙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도로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낙후된 곳을 재생 사업을 하거나 또 낙후된 곳을 다시 고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곳에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의 기본은 뭐죠? 우린 항상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쌀 때 사서 이때 팔아야 된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주식 코인도 어땠어요, 우리가? 고평가 때 우리가 뭐 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때 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자, 지금 뭐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우리가 항상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 근데 현재 주택시장은 어떻다? 지금 약간 어때요? 금리 인상부터 다양한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살짝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곳들은 다 어떻게 개발이 됐어요? 신도시, 뭐 대구, 평택, 판교 다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강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통 체증이 물리면 추가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뭐 지하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주변에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보유를 하셔라. 보유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이미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많이 힘들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개발될 곳은 개발이 됩니다. 개발을 멈추진 않아요. 개발은 지금 고속도로 계속하고 있고 뭐 지금 세종에서도 뭐 신도시 개발,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뭐예요? 개발될 곳은 된다. 그럼 뭐예요? 돈이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지금 현재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동산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에서도 아직 기회가 있다를 알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